LHN 벅스, NHN 벅스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고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. NHN 벅스는 단기적으로는 내일 일단 한번 팔고 일단은 익절을 한번 하시고 50%만 50% 익절을 하시고 대응을 한번 하셨으면 되고, 이거 중장기로 아 나 그냥 이 종목 아 나 중장기로 예를 들어서 8,000원 뚫고 욕심을 내실 분들은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돼요. 중장기로 싸우실 분들은요. LHN 박스 중장기로 싸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. 목표가는 이 부분 10,000원에서 12,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그 부분까지 한번 10,000원에서 목표가를 10,000원까지 책정을 하시고 한번 붙어볼 만한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스튜디오 산타크로스하고 또 틀려요. 질적으로 얘가 훨씬 나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대응을 그렇게 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, 일단 단기적으로 싸우고 중장기로 싸우고 싶은 분들은 그냥 내리는 거 겁내지 마시고 싸우셔도 장시간에 붙어서 싸우시면은 10,000원에서 12,000원은 간다 하고, 난 먼 거리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로 싸우시고, 짧게 싸우실 분들은 내일 일단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고 상황 봐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한국주가 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. 이 친구는 내일 끝이에요. 내일 오늘 상한가 끝까지 안 파신 분들은 내일 무조건 마무리 지신다는 생각으로 100% 다 정리하세요.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. 꼭 머리에다 두시고 한국주가 마무리 지셔서 수익 극대화하신 거 축하드리고요. KEC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로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힘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. 지금 돈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보여요. 그래서 힘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한번 더 쳐주면은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.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쭉 뻗어주면은 최소한 50%는 정리를 하시고 이일선 갖고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. 내일 마무리 꼭 지셔야 된다는 거. 자, 이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내일 일단은 정리를 하셔요. 여러분들의 정말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입주를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방문해서 문의를 꼭 주시길 바라겠어요.